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ES에서 나온 18V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LS1118MS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ES를 잘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시겠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70년도에 소통 전기로 시작해서 1993년에 LG 산전, 그리고 2005년에 LS 산전, 2007년에 ES 산전을 거쳐서 2011년도에 지금의 ES 산업으로 양수되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가 중국의 캉핑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 소유의 기업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소통 전기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던 회사였고요. 전동 공구도 LG 산전 시절에 허리케인이라는 브랜드로 전동 공구도 생산을 했었죠. 현재는 중국의 캉핑그룹 소유의 ES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8V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인데요. 다른 브랜드의 각도 절단기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18V고요. 무브와 회전수는 3000rpm입니다. 중량은 9.8kg이고요.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9.8kg입니다. 절단 능력은 마이터 각도 좌우 0도에서 45도, 베벨 각도는 좌측으로만 45도까지 가능합니다. 재원상에 나와있는 절단 능력이 0도일 때 길이가 220mm, 높이가 70mm까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마이터 45도일 때는 길이 155mm에 높이 70mm, 베벨 45도일 경우에는 길이 220mm에 높이 35mm, 베벨 45도, 마이터 45도일 경우에는 길이 155mm에 높이 35mm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먼저 제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확장 선반, 좌우에 하나씩 끼울 수 있는 확장 선반이 들어있고, 여기에 좌우에 끼울 수 있는 클램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는 마끼다 배터리가 맞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ES의 배터리를 끼우려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러한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댑터의 종류가 디월트와 보시도 있는데요. 디월트와 보시의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하시면 보시 디월트 배터리도 이 각도 절단기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톱날은 8인치를 사용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볼트는 이 슬라이드를 고정시키는 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볼트는 앞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헤드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이 제품의 마감 같은 것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만 뭐 준수한 편입니다. 마이터 각도는 여기 보이시는 이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좌 또는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가 되었으면 놓으시면 되고요. 각도는 0도에서 15도에서 31.6도에서 45도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그 이외의 각도에서 작업을 하실 거면 이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날을 교환하기 위한 육각 렌치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날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 있는 나사를 하나만 풀면 날 교체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거 하나만 풀러서 교체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날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나사를 풀겠습니다. 날을 교환할 때는 동봉되어 있는 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날 고정 노브를 눌러주고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은 10인치 210mm고요. 이 날의 내경은 1인치 25.4mm입니다. 기본 날은 40날이 들어있습니다. 날의 두께는 1.8T입니다. 여기 있는 이 스위치는 레이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게 되면 밑에 레이저 라인이 나와서 절단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끔 레이저 라인이 나옵니다. ES 각도 절단기 제품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10인치 유선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가 있고, 그리고 이 슬라이딩이 되지 않는 LS218 모델, 슬라이딩이 되는
LS1118 모델이 있는데 LS218 슬라이딩이 되지 않는 제품에는 레이저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LS1118 모델에는 레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각도 절단기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 얼마나 0도와 45도가 잘 맞느냐 이것이 되겠죠. 이 0도와 45도가 맞지 않으면 각도 절단기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다가 알게 된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톱밥 배출구가 있습니다. 톱밥 배출구가 있는데 이것의 각도가 지금 커팅 헤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적당한 각도처럼 보이지만 커팅을 하기 위해서 이 커팅 헤드를 아래로 내리면 얘가 거의 하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톱밥이 거의 분수처럼 하늘로 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작동 영상 보여드릴 때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직진을 하시면 좋겠지만 뭐 직진을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환경상 직진을 할수 없다. 그렇다면 동봉되어 있는 이 먼지백이라도 씌워 주셔야 톱밥이 하늘로 분출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LS1118MS 이 제품의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